여진이 온다는 거. 네, 여진이 실제로도 인명피해를 더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 40분이 정말 급박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40분 동안 뭐 이거 뭐 14명?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다가 시간 다 지나겠구나. 구조해야 되는 반경이 너무 넓었어요. 그 40분 안에 절대 못 할 것 같았거든요. 네. 결국 40분 안에 하면 오늘 다 배지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화이팅 하자. 이게 되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찾아, 입구 찾아. 안 되네. 열쇠 없어? 입구, 잠겼어? 입구 찾아. 아, 심지어 문도 잠겼어. 처음부터 힘들어. 지금 일단 건물 안으로 진입도 못 하고 있어요. 뭐 시작하고 문도 없었잖아요. 사실 문도 닫혀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출구가 있을 텐데. 입구, 입구.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지금 안전한 곳인지를 모르거든요.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로? 일로 올라가. 일로는 못 올라가.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은 못 올라가요. 보니까. 야, 저 위를 가야 되는데. 이걸 2층을 기어 오른다고요? 야, 들어가는 문이 여기밖에 없다고? 아니, 다다다다다 가가지고 저거 빵 잡은 다음에 저거 빡 가가지고. 그게 안 돼, 이거 해봐. 안 되지. 아, 된다니까. 저 각도가 근데 상당하거든? 그거를 각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자기 뛰어 올라가겠대요. 근데 사실 40분밖에 없는데 계속 시키고 싶었죠, 저는. 다른 문을 못 찾거나 혹은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이거를 트라이하고 내가 그림 하나 만들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저준호 씨 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뛰어 올라가 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국가대표 유도 출신. 내가 그림 하나 만들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보여줄게. 간다! 저것만 잡으면 돼! 간다! 저것만 잡으면 돼! 간다! 저것만 잡으면 돼! 잡으면! 되나? 이게 되나? 저것만 잡으면 돼! 잡으면! 아... 자! 무리였어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자, 됐다. 아니, 안 됐거든? 아니, 딱 느낌 왔어요. 딱 한 포인트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건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 붙으면은 네가 나 밟고 올라가면 돼. 아, 밟고 올라간다? 맞아. 그게 제일 뷰티풀, 맞다. 뷰티풀, 뷰티풀. 그게 맞다. 팀워크네, 이거는. 그래서 한 명 올라가도 돼.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이는 데 좋았던 것 같아요. 형,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날개다. 아, 저렇게. 우와. 일단 철근 위에. 오, 멋있는데 이거? 와, 멋있다. 오, 협동. 그냥 여기 가서 형 어깨를 잡을게, 내가. 잠깐 잡아봐. 잠깐,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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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다려. 나 밟아, 나 밟아. 그리고 짱재님을 딛고 올라갑니다. 따스한! 멋있다. 따스한! 됐어? 오, 나이스. 됐다. 오, 나이스, 군이 형. 하나. 짱재 형 좋아. 됐다. 오늘따라 호흡도 잘 맞고요. 와, 좋았어. 정말 두 사람의 역할을 딱 보여준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짱재, 박군. 메인은 걸었어? 응, 다 걸었어. 앵커 얘기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되게 수년간 습득돼 있는 이런 것들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아, 든든하죠, 저 조합은. 오케이. 좋아, 좋아. 와, 굿! 아, 든든하다. 굿! 좋아, 좋아. 오케이.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우리 여기 받아줘야 돼. 우리 1층에서 받아줘야 돼. 그래, 그래, 알았어. 나 수색할게. 형, 빨리 수색해. 야, 1층 문 열어줘, 1층. 일단 더미 하나. 이러고 이제 열어주면 들어가면 되죠. 발 조심해. 부엌 많아. 하나. 사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도 있나? 수색 시작하고요. 여기에요. 사람 있어요? 저희 1층에 있어요.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1층.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1층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아, 빨리 1층 문 좀 열어주지. 근데 지금 수색의 마음이 급하니까 1층을 까먹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1층을 열어줘야 다 같이 수색을 할 텐데요. 형, 문 열어줬어요?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 아, 그래도 빨리 알았네. 오케이, 왔다. 왔어. 자, 자, 일단 네. 모두 건물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 시작이죠. 아, 5분 정도 걸렸어요? 진입에 시간이 꽤 걸리긴 했어요, 이러면. 그 2층에도 있거든. 수색 좀 해주고. 아까도 못 보 여기 하나 있어. 일행 휴게소를 못 보러. 못 보 또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 2층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왔어, 2층? 아, 여기다. 계단.
네, 1층 확인할게. 사람 있어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좀 위치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와. 아, 그럴 수 있겠죠. 봤어요? 못 봤나 봐요. 진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어쨌든 빠르게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또 있어, 또 있어. 계속 올라가면서 수색해야 돼. 뭐지? 이렇게 출입금지인 것 같아. 위험해서. 찾아, 빨리 찾아. 가자. 누가 어디 있는지도 이제 모르고 다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떠한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긴 아니야. 왜? 봐봐. 없지? 여기 더미, 더미. 여기 더미, 더미. 우와!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더미 다 가져가야 돼. 이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구출해야 될 거야. 오, 전략을 짜기 시작한다. 와, 야, 이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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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 못 보, 못 보. 야, 이제 이게 만들어놨어, 이거. 오케이. 아, 자, 셋, 벌써 막 힘들어하는데요? 무게가 20kg, 50kg, 75kg 이렇게 있는데. 와, 근데 국대 출신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정도면 무게가 엄청난가 봐요. 그러니까요. 오, 50kg짜리. 야, 이거는 경추가 그냥. 제가 뭐 100kg, 120kg까지 사람을 던져봤는데 의식이 있고 움직여주면 그 중심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는 손쉽게 던지는 것만 해왔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을 옮기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든 건지 느꼈던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자, 어깨 얹을까? 저한테 한번 얹어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어깨, 오. 하나, 둘, 셋. 제가 막내기도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허리 원래 튼튼한데 허리가 약간 접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됐어. 너무 무겁다. 오케이. 이거 14명 될까요, 이거? 한 명씩 구조하면서 내려갈게요. 그리고 4층을 내려간다고? 와, 씨. 조심해. 와, 이거 너무 무거운데? 더미? 씨. 위에 클리어. 없어, 위에 클리어. 여기서부터 이제 더미 구조하고 내려가면 돼요. 위에도 있어. 형들이 다 운동하고 뭐 해병대 특전사 막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 제가 막 아, 형 좀 무거운 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들이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저한테도 느껴지니까 책임감도 엄청 컸던 것 같고. 야. 와, 문수영 씨. 와. 4층에서 가지고 지금 4층에서 내려오신 네, 거예요. 구조하고, 네. 4층에서 그냥 들쳐업고 내려오신 거네요. 네. 와, 첫 번째 생존자를 문수인 씨가 구했습니다. 50kg 생존자. 진짜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데 진짜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막 그 감정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하는 도중. 3층. 혼자 되겠어요? 힘들다, 가벼워. 아, 가벼운 거. 그래도 이 생존자는 가볍냐. 형, 이 친구 빼게 도와주세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대로. 그대로 네? 내가 업고. 괜찮아, 괜찮아? 네. 타임, 타임. 오케이. 오, 팀으로서의 손발은 잘 맞네요. 네. 조직적인데요? 형, 여기 이 사람 부탁해요. 자, 일어나 보실게요. 아이고야. 자,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범아, 너네 형이랑 들 거 좀 만들자. 이거 들어, 형? 들고 와, 일단. 이걸로, 이걸로. 중간에 넣고. 우와, 천재킷으로? 우와. 사람 있어요? 어디 있어요? 더미 하나, 둘. 그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장자켓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없었다면 아마 제 옷을 벗었을 거예요, 이들. 중간에 넣고. 잠궈서, 이거 잠궈서. 다 잠가야 돼? 잠궈서 안쪽으로 넣어서 이 밑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봉을 통과시키는 거야. 아, 진짜? 저는 사실 그런 들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이제 군이 형이 여기다 나무봉 끼워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 잡고 당긴대.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자, 같이 이걸 잡고. 지금 정확히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게 돼요? 청자켓이 단단하기 때문에 간이 들 것 만들기 충분해요. 그래요?